네,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2.7%로 추락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가장 낮은 숫자지요. 세금을 대거 투입하면서 겨우 버틴 것도 숫자로 확인했습니다. 먼저 이현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민간 투자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4%에 달하는 건설 투자 감소율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설비 투자 감소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9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꺼져가는 민간 경제를 떠받치기 위해 정부는 곳간을 활짝 열었습니다. 특히 정부 소비 증가율은 11년 만에 최고치인 5.6%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경제 체질은 계속 나빠지는데 국민 세금으로 힘겹게 버틴 겁니다. 현재 경기 정부 부분에서 지출이 확대된 것은 재정의 경기 안정화 기능이 작동한 걸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결국 지난해 우리 경제 성장률은 6년 만에 최저 수준인 2.7%로 추락했습니다. 4분기 수출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새해 들어 감소폭은 더욱 확대되고 있어 올해 전망은 더욱 어둡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해 원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처음으로 3만 1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